뉴욕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3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6%, S&P 지수가 1.78%, 나스닥 지수가 2.4%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급락을 한 코스맥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압도적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미국 사업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실질적인 코스맥스 이스트 국내 성장에 따른 더블 카운트 불확실성 요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메이저 고객사들에 대한 OEM 물량이 안정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맥스 이스트 국내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은 지나치게 사실 급락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벤처 브랜드 확대라는 시대적 조류 때문이고요. 오프라인 기존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원 브랜드 샵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2년에 한 번씩 주도 브랜드가 바뀌고 있는데 20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체린, 그리고 17년, 18년 같은 경우는 카슬란, 그리고 18년에서 19년 사이에는 퍼펙트 다이어리, 그리고 20년, 21년에는 화시즈가 중국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이들 주도 브랜드들 모두 제품들을 코스맥스가 만들어서 히트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맥스의 중국 매출이 올해 6,030억 정도로서 2015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하면서 급성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만에 바뀐 중국 화장품 기본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의 원료 관리나 인증과 등록, 광고 등 전반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화장품 업계 구조조정, 즉 중소 영세 기업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신제품 등록 건수가 100분의 1로 뚝 떨어졌다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코스맥스와 같은 대형 OEM 업체에 대한 중국 로컬 브랜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맥스가 개발, 제조, 대관, 등록, 허가 업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코스맥스 법인은 상위 법인은 지금 올해 전년 대비 40% 이상 넘는 외형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캐파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당장 내년 증설을 해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은 4,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전년비 137%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본사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중국 사업 매출도 18% 이상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중국 사업 가치를 50% 정도 할인 적용해도 최근 리포트를 본다면 합리적인 적정 주가가 14만 원 이상 그리고 해외 쪽의 글로벌 IB 쪽에서는 17만 원의 목표 주가 리포트가 어제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8.4배이기 때문에 너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상황이고요. 수급에 의한 급락이기 때문에 매수 이유가 가능합니다. 14만 원 합리적 적정 주가보다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저항선으로 보이고 있는 목표가 13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1,5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코스맥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절대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81,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증시, 뉴욕 증시의 분위기도 아주 좋은데요.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전일 반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사실 만들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포인트, SK하이닉스가 4포인트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제 지수 상승폭과 거의 동일합니다. 코스닥은 사모펀드가 8월 이후 최대치를 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인데 결국은 주초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지는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 연속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악재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극단적 봉쇄로 가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정도의 자가 진단 키트를 지금 시장에서 내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나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기관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큰 손들의 장세가 넘어가는 쪽에 내년 흐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은 그리고 기관들은 게임과 2차 전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 급등에 따른 관련주 상승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론이 전일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6에서 7% 그리고 종가 기준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 소부장 관련주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실적 평가 보고서가 좋았던 종목군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악재들이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